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휴대폰에 이런 사진을 저장하면 운이 떨어진다, 이런 사진은 바로 지우는 것이 좋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풍속 경험템보다도 이 휴대폰을 보다 더 깔끔하게 하고 다니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튜브에 미신의 왕국 휴대폰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풍수라든지 역학이라든지 다양한 기운을 접목시켜 만든 영상인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에 바로 지워야 되는 그런 이미지는요, 개인정보가 들어간 신분증이라든지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등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편하게 쓰시려고 사진을 찍고 다니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운이 떨어지는 그런 행위라 좋겠습니다. 이 휴대폰은요, 화해 기운이 굉장히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안에 내장된 모든 것들이 거의 화해 기운을 받기 때문에 노출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안에서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신분증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민감한 그런 서류들을 USB나 따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사진으로 그냥 찍어 두신 것은 해킹의 위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운이 계속 오픈되는 그런 공간에 이런 비밀스러운 사진은 좋지 않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본인의 신체 사진이라든지 배우자나 연인의 신체 사진을 찍어 두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공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신체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공연히 뭐 털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내가 남에게 밝히기 싫은 것 아니면 나의 어떠한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만약에 휴대폰에 담긴다 그러면 그것은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음란물이라든지 야한 사진, 상대방의 약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진첩에 저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은 풍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이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약점이 들어간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지우시는 것이 좋고 괜히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마음먹는 것만 하더라도 주변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나비효과로 인해서 본인의 삶을 망치는 그런 첫걸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불필요한 사진이 되겠는데 불필요한 사진이란 캡처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주 보지도 않는데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이라든지 다이어트 식단이라든지 어떤 레시피라든지 한 번씩 뭐 가십거리로 재밌어 보인 것을 캡처해 두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그냥 보고 며칠 있다 지우면 되는데 몇 년 동안 정말 꽉 쌓여서 내가 이것을 왜 해놨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잡동사니처럼 방치해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집 안이든 금고 안이든 어디든 깨끗이 치워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래서 이 휴대폰의 사진첩 아래도 잡다한 내용들 자주 보지 않는 그냥 훅해서 캡처해놓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바로 정리하시면 좋다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람과 연관되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괜히 이 사진을 보면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내가 괜히 마음이 전복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사진도 바로 지우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오행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복을 주는 그런 사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